자, 입장하세요. 네. 무인년에 김이월에 기사 1에 임신 시에 태어난 24살 남자 사주입니다. 할 일이 뭘까요? 나무 길렀다 금 캐는 거. 마음을 책을 쏟아라. 금을 캔다. 정답이에요, 정답. 처음에 인목을 키우는데 인목을 키운다는 거는 나한테 관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하는데 인사 현금에서 얼마 못 해요. 못 하고 결국은 뭘 금캐로 가겠죠. 터금상관으로. 터금상관으로 가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죠. 근데 문제는 비겁이 많잖아. 비겁 가다가 되는 거야. 비겁 네. 가다. 돈을 벌어도 나갈 데가 많겠지. 비겁 가다. 자, 거짓말 세고. 자, 무경병이 있는데 뭐가 나갔어요? 무토. 무토가 나갔어. 근데 미월은 여름이죠. 네. 여름은 누구의 계절? 병화. 병화의 무토의 계절. 무토의 계절이죠. 무토. 그러니까 이 바뀐다. 사 중에서 무토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가을 겨울에 무토 나가서 무토는 든든한 백이잖아요. 네. 무토가 겨울에 나갔으면 기축일이라 그러면 무토가 방풍방수. 제 전방에서 부풍한설 다 막아주고 무토가 아주 든든한 백이잖아요.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여름이라고 여름에 무토 계절이니까 여름에 태어난 국제 기토 역할. 뭐예요? 여름에 태어난 기토 국제 역할. 일이 많잖아. 여름에 논밭이잖아. 여름에 논밭이 무성하게 막 곡식들이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계절이 태어났어. 바쁜 바쁘게 계절이 산다. 태어났는데 계절 자체가 무토의 계절이야.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여름에 태어난 기토는 굉장히 하이구. 바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공은 무토가 다 바쁘게 산다. 채가 버려요. 공은 무토가 채가 보고 실속도 무토가 다 챙겨. 그러니까 이 무토는 여기서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완벽한 겁재로 와버려. 겁재. 겁재로 간데 이 겁재를 누가 내놨냐 말이야. 내가 내놨다니까. 내가. 내 몸에서 겁재를 내놔가지고 내가 다 겁제 빠뜨리고 역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삐딱선이에요. 내가 삐딱선을 타고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겁재 천극으로 가면 천극으로. 겁재가 아주 흉작용으로 가면은 천개구리 근성으로 가본다니까 좋은 것을 좋게 못 받아들여 산으로 가라니까 어디로 가버렸어? 바다로 바다. 가버렸잖아. 이런 형상이야. 근데 이 무인이 이제 겁재도 그러니까 이런 형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형제가 있고 또 무인이 어디야 자리가? 조상. 조상 여기서는 일단은 가장 가까운 조상이 뭐야? 조부모잖아. 조부모만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돼? 삐딱선 타버리겠지.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면은 내가 성질이 그냥 삐딱선 타버리겠지. 자, 또 눈에 확띈게 있죠. 여기서 뭐가 있을까? 희귀. 응? 그렇지. 희귀요. 큰 산을 넘었더니 건너면서 아주 또 가시밭길을 다시바퀴 지나 진흙탕 또 또 진흙탕 가시밭에 와. 그러니까 지나온 길은 굉장히 힘들었죠. 네. 다시바퀴 걸으면서 가시 찔려서 몸에 흉터가 있다 그 말이야. 흉터가 있다. 몸에 흉터. 몸에 흉터가 소송할 일 있고 많다. 소송할 일 많다. 이 기미가 엄마가 독립만세를 불러버렸네. 부모 이혼수가 있어 이거. 부모 이혼수가 있고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 무조건 이혼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인신충 걸려. 그렇지. 인신충 여기서 걸려. 인신충 걸렸으니까 두개 정도는 봐야 돼. 네. 여기서 인신충 걸렸으니까 거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부모 확실한. 이혼이 확실한 거야. 부모 이혼했다고 보고. 자, 이렇게 토가 많은 게두번 결혼했으면은 이복 경제도 되잖아. 그렇잖아, 이복이. 네. 결국은 금캔단 말이야. 터금상관이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 머리는 똑똑한데 이때는 이 신금을 쓰니까 앞으로 직업은 신금이니까 금융도 되고 금융이나 차괄 차량, 철 차량 이런 철 개통도 되고 또이 속에 임수가 돈, 여기 임수가 돈이잖아. 여기 장생을 네 깔았으니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기토는 임수로 보면 흙탕물 되니까 건강을 해치잖아요. 이 사람 돈 벌면은 돈을 벌수록 건강이 나빠지겠죠. 여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돈을 보면 볼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흙탕물 뒤집어 쓰잖아. 기토가 임수를 보면 건강이 나빠지죠. 자, 그런 양상인데 지금 24살이니까 이제 신우네. 식상 때문에 공부는 안 했겠는데. 아르바이트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양상이야. 아, 여기 기토가 이내 가면 사지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나 죽었어이다야. 별로 힘을 못 써. 싫어. 그리고 이게 무토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자리가 무토기 때문에 이 형제도 되고 무토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나는 죽었어이다 하고 삐딱스를 탁했네. 그런 양상도 돼.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말씀 맞고요. 엄마랑 아버지가 두 번 결혼했고요. 아버지가 두 번 결혼? 예. 엄마 새엄마하고 몇 년 살다가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 친엄마가 두 살 때 버리고 와가지고 호주, 제 태생은 호주에서 태어났고요. 호주에서? 예. 호주에서 태어나기를? 예, 태어나기에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호주에서 유학 중에 만나서 조선에서 얘를 낳나 봐요. 누나하고 얘하고. 그래서 두 살 때 헤어졌어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하고 이따가 한국에 와가지고 새엄마랑 결혼, 엄마, 아버지가 새엄마랑 결혼을 해서 그때 이제 다시 살고 있었는데 아마 힘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다시 가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대한 그런 애정은 굉장히 많고 잘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좀 울려요. 스피커가. 정확히 발음을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울려가지고. 일단은 미톡 아파트니까 부모로부터 아파트는 한채 물려받겠는데? 네,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아파트 한채 받았어요. 24살인데 벌써 받았어? 네, 부모님이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고. 부모님이 돈이 많다고? 네. 근데 학교는 머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학교 자체는 휴학하고 다니다 말다 하고 대학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네, 공부는 안 해. 식상 대우를 타고. 머리는 좋지. 조금 상관으로 가니까. 굉장히 머리는 좋고 아는 것도 복식하고 그에 반해서 학교는 좀 제대로 못 갔어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휴학하고 다시 공부하는데 다시 내년에 수능을 다시 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는 잘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졸업해서 사회 나가더라도 일단 관을 쓰는데 인사형 걸려서 직장 생활도 얼마 못 오고 조금 상관으로 가서 내 능력 발휘하고 신영마지 사니까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금융 쪽에서 또 여기서 이제 재대원을 타니까 돈은 벌겠죠. 그래 갑자기. 회계사 공부하려다가 또 안 하고 의대 간다고 공부했다가 또 안 하고 좀 이렇게 공부를 진득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분은 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어요? 예, 중간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도 컸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별로 길을 못 폈겠는데 사지 들어서? 예, 그냥 이쁨은 받고 자랐는데 아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이쁨은 받았을지라도 좀 성격적으로 좀 삐딱하게 나갔을 것 같아. 예. 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네. 기사일주 공망이 뭐예요? 수레. 수레요. 수레가 공망인데.
근데 태월 공망을 한번 봐봐. 태화. 태월 공망. 태월 공망 아세요? 모릅니다. 태월은 내가 얘가 엄마 뱃속에 잉태했을 때 잉태한 날이 공망이야. 이럴 때는 월주 가지고 봐요. 태월 공망은 월주가 김이죠. 자축. 네네. 자축 공망. 자축. 현관은 한 칸을 가면 한 칸 가면 뭐가 있어요? 한 칸 가면 뭐? 경이잖아. 기 경. 네. 네네. 지지는 세 칸을 가봤어요. 세 칸? 술. 술. 그렇지. 경술. 이게 이 사람 이미 엄마 뱃속에 입태월이 경술이야. 그 전년 또 경술 월에 입태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근데 공망이 술인데 이게 술이 공망을 맞았다 그 말이. 이걸 태월 공망이라 해. 이걸 태월 공망이면 내가 입태한 게 공망을 맞았으면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내가 태어난 거야. 그런 사람들 되게 부모도 없어. 그래서 공망 맞으면은 그냥 고아 출신 그래버리거든. 부모도 없으니까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으니까 그렇다고 고아란 뜻은 아니에요. 고아 출신도 많더란 그런 의미가 있지. 태월 공망은요 부모도 없어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그래서 고아 출신이라고 해. 부모가 있으니까 고아는 아닌데 고아처럼 자란다는 그 뜻이에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니까 고아처럼 자랐잖아. 네, 부모님하고 있어도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모덕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사람은 태월공망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 대개 부모는 태월공망 맞으면 태월공망인 사람들은 부모덕이 없고 또 백사불성이라고 돼 있어. 백사불성. 모든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잘 안 뜻이에요. 풀려. 100가지 일이 꼭 100가지 일이라기보다도 모든 일. 이 100이라는 것은 모든 이라는 의미가 있어. 또 사업 불가라는 의미가 있어. 사업 불가. 사업은 안 돼. 사업은. 근데 여기서는 토생금 금생수로 가니까 사업을 하게 돼 있잖아. 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 불가는 아닌데 사주 원국은 사업하게 돼 있잖아. 앞으로 대운도. 그래서 사업은 해. 그런데 태울 공망의 의미는 부모도 없다는 의미가 있어. 앞으로 계획 갑자등. 그래서 35까지는 예를 들면 인을 써서 조직 생활 하더라도 36 제대운 타면서 아마 내가 토생금 금생수로 돈 벌러 가는데 돈은 잘 벌지. 임수가 장생지. 그런데 어떻게 돼? 미월에 세자로 가니까 좋은 해결되겠어. 좋을 것 같아도 이 임신은 기토 만나면은 박수. 기토는 임신 만나면은 흙탕물에 건강을 해치겠지. 이때는 건강을 좀 해치겠지. 뭐 때문에 해쳤어? 수 때문에 신장 방광 문제가 오겠지. 전립선. 그렇지. 전립선은 건강 해치지도 않은 거야. 그거. 나이 들면 누구나 오니까. 그건 병도 아니야. 인미가 있으니까 전립선이 있네. 인미가 있으니까 전립선이 있잖아. 인미 전립선이 알겠죠? 네. 근데 기사일주들이 우리 일주론에서 그랬잖아요. 형급 물려받아서 형 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한다. 친구 방에서 놀러 가서 공부한다든지 그런 현상은 있지. 지금 이 아이가 정신과 약도 먹고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대요. 아, 정신과 약을 먹어? 예, 지금 정신과 약도 먹고 그 엄마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큰가 봐요. 생모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새엄마에 대한 자식 그 남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엄마가 그 동생만 많이 예뻐하고 자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좀 형제간에 이건 전부 경쟁자들이잖아. 네. 별로 안 좋지. 다 이거는 그중 하나는 못하는 내 걸 다 뺏어가는 사람이고. 네. 별로 이거
사회에 나가면 또 이런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지. 경쟁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야 되고, 집에 오면 전부 나 경쟁이고, 이 무토 내 걸 다 뺏어가고, 이런 형상이고. 또 무인하고, 나는 인사형이 됐지만, 이 김이 형제는 이미 기문이 들어갖고 좋은 관계고. 여기서도 할머니 손에 섰어도 별로 사이가 그러네. 네. 고집은 세겠지, 토마. 네. 네.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머리도 굉장히 좋고. 그렇다. 그건 네. 나타나겠죠, 뭐. 네, 자존심도 세고. 그래서 공부, 머리에 비해서 공부는 별로 못해서 내년에 다시 수능을 보려고는 하는데, 그것도 좀. 식당 때문에 하면 공부 안 해. 근데 사실 이 사주에서는 식당도 용신이거든. 너무 강하니까. 근데 용신 때문에 공부를 또 한다고는 돼 있어. 근데 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천간도 봐야 돼. 비겁들이 늘 있으면 공부를 안 한다고 봐야 돼.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어 이 사주에서? 명마성은 좀 강하지 않을까? 항상 일간에 왕하면은 토신금 해야 되니까. 인사신 삼명살이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이 한 고집 하겠네요. 인사신 삼명살이 있네. 네. 그리고 기기가 고집이 좀 세고 소심하더라고요. 기기 있는 사람들. 인사신 형살이 있으면 어쩔까?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지세지형이잖아. 예. 네. 사실 지세지형은 누구 말 안 들어. 자기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버려. 충고도 안 들어, 충고도. 네, 인사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인사지형 형사 있는 사람들은 지 뜻대로 그냥 밀고 나가버려. 누가 뭐라 해도. 벽을 문이라고 한다. 굉장히 추진력은 강하겠지,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일하게 되면이. 또 장사를 하겠다고 또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운 나쁠 때는 군대부터 가야 되는데. 계속 공부만 하다가 의대 간다고 했다가 또 회계사 공부하고 뭐 또 다른 공부하고 이러다가 제대로 학교는 졸업을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의대를 가? 공부는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근데 시험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본문은 묘술 약병자도 하나도 없고 신금도 없고 의사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오히려 회계사는 회계사 쪽이 맞지. 신금을 쓰니까. 예, 회계사 또 공부하다가 또 다시 또 장사하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장사? 또 회계사 공부하겠다고 하고. 머리가 탁수돼가지고. 네.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을 못 하나 봐요. 아니 마음씨는 그런 것 같지 않는데 식물이 뒤집어져가지고 네, 일을 하는 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런 분들 기토가 머리도 되잖아. 예, 수가 머리잖아요. 머리가 지금 흙탕물이 되어버렸잖아. 머리가 네, 뇌수가 흙탕물 돼가지고 머리가 흙탕물이 돼가지고 그냥 갈피를 못 잡고 있네. 예, 네. 인사신 형이 있어서 그냥 갈팡질팡이. 근데 매우 굉장히 수려하고요. 잘생기고 아무튼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호랑이 띠니까. 끝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 종이 한 장을 더 넘겨봐야 돼. 근데 사람들은 종이 한 장을 넘겨보면 그 사람 진면목을 알 수 있는데 종이 한 장을 넘기길 싫어해. 자꾸 보는 모습만 갖고 판단을 해. 그래갖고 사기당하지. 맞아요. 배신 당하고 부모님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부모를 어떻게 볼까요? 부모 여기서 이제 화가 인정이가 엄마고 수가 이제 얘가 없잖아요. 인중의 평화는 있어. 미중의 정화도 있어. 근데 약간 엄마가 이혼했잖아요. 그러면 엄마 자녀께 기미. 기미를 갖다가 엄마로 보아야 돼. 엄마로.
그러면 무인이 이제 아버지인데 할아버지 궁도 되고 할머니 궁도 되고 엄마가 독립만세 불렀네. 엄마가 저 엄마가 일 죽도록 일했는데 부터 아버지가 다 체갑을 행상이잖아.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겠지. 인미 기문이 그래서 좋았다가 싫었다고 하니. 엄마도 기미니까 보통 아니지. 굉장히 쎘지. 무인도 쎄고 큰 사냥 호랑인데. 우리는 친구 같은 관계잖아. 나하고도 그러고. 근데 무토는 여기서 완전 겁제로 가는 거야. 여기는 경쟁자고. 나하고는 인사형걸렸잖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는 사오미 방합이선 괜찮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인사형걸렸으니까 별로잖아. 여기서. 아버지하고는 별론데 엄마하고 그러면 이거 엄마 친엄마로 봐야 되나요? 그렇지. 친엄마하고는 아예 연락을 한 번도 못 봤다는데 애 어릴 때부터. 아 그래? 네. 나중에 만날 수도 있겠지. 만나서 김이니까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겠지. 나중에 좀 만나서 그러면은 저. 이혼하고 엄마를 한 번도 못 봤다고? 예, 아예 못 봤대요. 그럼 어렸을 때 엄마도 퇴가를 하셨는데 거의 연락을 안 하신대요. 만나려고 몇 번 했는데 서로 안 만나고. 엄마가 안 만나죠? 퇴가했는. 예, 서로 뭐 아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런 그래도 거. 나중에 만나지 않을까? 사오미 방업을 해서. 네, 아버지가. 물질적 정글지가 을경합을 하는 게 아주 끈은 있어. 속정은 완전히 끊지는 않았네. 언젠가는 을경합으로 만나겠지. 저 임신이 쟤인데 저걸 아버지로 보면 어떨까요? 아, 아닌가요? 시주라서. 여기는 임신 앞으로가 자기 처로 봐야 되지 않을까? 결혼하게 되면 성인이 돼서. 처가 별로 좋지는 않나요? 저는 속도고잖아. 장생제 네. 깔았으니까. 네. 근데 임신 입장에서 기사를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둘이는 원수지간이잖아. 전생 원수. 임신이 수가 강할 때 기토는 말썽꾸러기 남편이 되어버리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흥체도 없어져 버리잖아, 기토는. 임수는 흙탕물만 뒤집었었지만은 기토는 흥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니까 말썽꾸러기 남편이지. 집 뱅뱅 돌다가 12시 들어가면 들겠지. 그래서 사신 형합이 걸렸으니까 싸웠다가 다시 합했다가 이런 사이지. 나중에 결혼하면 처가 임신인데 처가 또 돈이잖아 나한테는. 어찌됐든 구조 자체는요 35까지는 월급상을 해도 뭐 제대로 끈질기지 못하고 교회 대응부터는 사업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답이. 네. 네. 일단은 비겁하다. 돈 나갈 때 많고 형제도 없고 거짓말 세고 뭐 이런 현상이지. 근데 무토가 가장 나쁘지 여기서. 기미보다도. 또 여기서는 이 무토도 나쁘죠. 임수도 흙탕물을 만들기 때문에 좋지 못해. 그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 이것도 내 걸 뺏으러 왔지. 이런 사람들은 별로 도와준 사람들 별로 없어. 세상 나가봐야 전부 경쟁자들이고 흙탕물을 만들어주고 문제가 있는지. 또 질문. 아, 네 선생님. 이 사주를 보는 것은 왜, 뭐 때문에 보시는 건가요? 뭐가? 이 사주를 보는 것은 뭐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요? 왜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대요. 아 어머니한테요? 네. 자기는 두 살 때 엄마하고 헤어지고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원래는 이, 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결혼 안 시켜주면 죽겠다고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기까지 놔놓고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나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다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별로 그
유대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얘를 낳고 얘를 낳고 나서 이혼했을 거 아니냐고. 예예. 얘를 낳고 나서 인신 충고하려고 김이 동료만서 불렀잖아. 내가 그런 사주 갖고 태어났으니까 부모는 이혼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얘를 안 낳았으면 괜찮았지. 얘를 안 낳았으면 괜찮았잖아. 이 태울 공망했잖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니까. 태울 공망 맞았으면. 그러니까 얘만 안 낳았으면 부모 이혼 수도 없었고 잘 살 텐데.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전달을 잘 해야 되는데. 인신 충고에다가 김이 동료만서 불렀다. 완전 얘가 태어나고 나서 가정이 쑥대밭 됐잖아. 그런 현상이지. 근데 이제 아버지는 재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고요. 네, 네. 얘만 지금 독립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나하고. 아버지는 잘 살고 있다고? 예, 아버지는 잘 살고 있어요. 엄마는? 엄마도 따로 이제 생모는 따로 살고 따로 있고. 결혼해서 살아요? 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됐지 뭐. 예, 얘만 이제 남편 잘 나가? 걔 잡자. 이 사주가 이런 사주 태어나고 나서 엄마 아빠 부모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태어난 거야. 태울 공망에다가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지 뭐. 또 질문 있어요? 선생님, 기사 일주가 형기에서 공부했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돼요? 기사 일주가 형기에서 공부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사 일주 일주론 할 때 얘기했지. 그렇죠. 잊어버려. 무경병. 네. 루터 향 밑에서 화생토 했다 그 말이야. 화생토. 아. 그래서 기사일주는 되게 공부방이 없어. 기사일주는. 그래서 향 공부방을 대신 쓰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 집에 놀러 가서 친구들 공부방에서 공부. 그래서 실속이 꽉 찬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그거에 뭐 요즘은 공부방 없는 애들 없잖아.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 그런 건 잘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맞더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 여기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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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